안녕하세요. 요리초보 이특과 근사한 요리를 알려주실 김선영입니다. 선생님 어서오세요. 네, 반가워요. 어, 요즘에 네. 그 날씨가 좀 쌀쌀해지면서 네. 그 나뭇잎이 울긋불긋 물들어가고 네. 있는데요. 자, 깊어가는 이 가을에 좀 어울릴만한 요리 없을까요? 아, 물론 있죠.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준비해온 재료가 있는데요. 함께 보시겠어요? 네, 좀 공개해 주시기 네. 바라겠습니다. 자, 벌써부터 좀 기대가 되는데요. 네. 자, 하나, 둘, 셋. 짜잔. 짜잔. 어, 이거 단호박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단호박인데요. 가을에 먹는 단호박은 속도 꽉 차고 알차고요. 굉장히 맛도 좋고요. 또 이 계절에 제철이라 가격도 또 저렴해요. 오늘 이 단호박으로 고소하면서 달달한 단호박 숲 한번 함께 만들어 볼까요? 야,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네. 좀 폼나는 좀 멋스러운 요리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데 네. 오늘 좀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? 네. 좋습니다. 그럼 얼른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의 요리 도전! 달콤한 단호박으로 만드는 따뜻한 별미 한 그릇. 근사하게 즐기는 단호박 수프. 단호박 수프의 맛을 살려줄 바삭바삭한 마늘빵까지. 맛있는 단호박 수프를 만들어 볼까요?